네, 안녕하세요. 한미의대 마학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미국 약대에 대한 질문을 받아볼까요? 자,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갈수 있는 약대가 어디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갈수 있는 약대? 많죠. 진짜 많아요. 근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대부분 학생들이 국제 학생들이 갈수 있는 곳은 뭐첫 번째로 노스웨스턴 약대도 그렇고. 러커스 약대도 그렇고 오하이 놀던도 그렇고 그다음에 로드 아일랜드 약대도 있고 MCPHS 약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0 플러스 6를 하는 9개의 약대 모두가 국제 학생들이 다갈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로 아셔야 되겠어요. 국제 학교 중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해야 하는 학교는 노스웨스턴 약대와 그다음에 러커스 약대 두 학교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국제 학교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한 번쯤 지원하고 도전해봐야 할 학교는 MCPH 약대라고 생각하고, 로드 아일랜드 약대라고 생각하고, 오하이오 노던 약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하위권, 예, 국제학교 중하위권 학생들이 한 번쯤은 도전해야 될 거는 ACPHS 약대 정도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ACPHS가 매년마다 SAT 점수도 높아지는 것 같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토플 점수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미국 약대를 가실 때는 토플 시험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약대는 몇몇 약대를 빼고는 전부 다 국제학생들이 지원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국제학교 학생들이라면 한번 미국 약대 도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